지난 17일 제28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서울시 대변인실과 시민소통기획관, 120 다산골재단, 그리고 TBS의 소관 업무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먼저 문광희는 대변인실에 외국 보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팩트체크팀 신설을 제안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주문했습니다. 오보를 넘어서 요즘은 뭐 악의적 가짜뉴스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요즘은 뭐 팩트체크팀이라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어 시민소통기획관에는 법정 다툼이 가장 많은 부서라며 아무리 악성민원 대처 방식이라고 해도 법정 다툼은 지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악성민원 3번 이상이면 소송 조치를 하는 삼진아웃제를 운영 중인데 단순히 수치적인 기준이 아닌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TBS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재단법인화에 긍정적인 공감대가 모아졌습니다. 독립성이 보장되면은 더 양질의 이렇게 프로그램 양질의 그 운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저희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알고 하면은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대해 차질이 없는지 묻자 TBS는 현재 정규직화 이전의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직접 고용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급여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 기간제 근로자로 일단 용역이라든가 파견이라든가 다 정규직화가 되고 아울러 지상파 라디오 1위 등 운영 성과와 양질의 TV 프로그램 콘텐츠를 높이 평가하며 홍보 전략의 강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아주 그 다양한 부분에서 좋은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홍보에도 많은 그 힘을 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날로써 문광희 15개 소관 업무 보고를 마쳤으며 18일 운영위원회 업무 보고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는 본회의를 열지 않고 일정을 마칩니다. TBS 문숙희입니다.